자, 미리 그려놨어요. 어떻게 이거 보면 점프 뛴거 같은 느낌 들거 아니에요? 갑자기 짠! 했는데 그 순간이 또 알아요. 팍! 뛴 다음에 내려오는 거 찍으면 되지. 아, 뭔지 잘 모르겠네. 그, 값싼 연출할 때, 공간이동 이런 연출할 때, 뛸때 찍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뛰는 걸 찍어서 등에 붙여. 그럼 이제 점프 뛰는 그런 느낌 나왔어요. 마치 이게 지금 그런 느낌이 아닐까. 물론, 다른 영상은 상관없겠지만. 아무튼, 이제 뭘 하기 위해서. 현대 모형에서의 전자배치를 하기 위해서. 아까 어떻게 표시하냐면, 기호를 표시하고 그림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전자배치를 할 때.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기 전에, 아까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는, 다전자 원자의 경우, 전자배치가 어떻게 된다? 에너지 순위가 낮은 단계. 1s 다음에는 뭐가 와? 2s가 오고, ES보다 전자율이 더큰건 2p. 그 다음은 3s. 3p. 그 다음에 4s가 오고, 그 다음에 3d가 오는 순으로 에너지 순위가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 우리가 아까 설명했어요. 실제로는 전자배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자. 먼저 수소입니다, 수소. 수소는 그러면 에너지 순위가 가장 낮은 데가 어디예요? 1s죠. 1s 가장 낮아요. 그 중앙성 1인, 그러니까 첫 번째 곳에 이제 그러면 한 개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지. 헬륨은 그 다음에 1s가 에너지가 커요? 2s가 커요? 2s가 크잖아. 따라서 어디부터? 에너지 순위가 낮은 1s도 채울 때 어떻게 채운다? 방향은 반대로. 이렇게 채워주면 된다. 라는 거지. 나 리튬 1s를 먼저 채우겠죠. 그 다음에 어디를 채워? 2s를 채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지금 뭐의 전자 배치야? 바닥 상태에서의 전자 배치예요. 그다음 베릴륨 하나 채우고 채우고 그다음 2s를 채워 나가게 되는 거지. 그다음 붕소는 채우고 채우고 ES도 채우고 봤더니 이제 공간이 없잖아. 그래서 어딘가 2p로 갑니다. 2p로 가서 채우게 되죠. 자, 탄소는 자, 1s랑 ES를 채우죠. 그 상태에 이제 2p를 하나 채웠어. 붕소는 이제 하나 채우는데 그 다음 어디 채워? 이쪽 공간으로 채워집니까? 같은 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 채운다? 그 옆방으로 홀전자가 배치된다. 그 다음 질소 같은 경우는 1s와 2s 채우고 나서 하나 채우고 하나 채우고 또 하나 채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봐봐.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의 개수가 총몇 개가 돼 그러면? 질소는 5개가 됐죠 지금.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하나 둘셋넷 5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디까지? 네온까지는 다몇 개야? 5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산소도 역시 이렇게 채워 나가는데 채우고 나서 보니까 어때? 이제 빈 방이 없잖아. 그럼 이제 채워진 방으로 하나씩 들어가야죠. 그러면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배치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 없어. 아까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채워도 상관없는 거야. 대신에 보기에 안 좋잖아? 보기에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어디로, 여기로 그냥 써주는 것뿐이에요. 알겠죠? XYZ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플로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채우고 나서 하나 채우는 거지. 홀든다는 하나. 그다음 네온은 어떻게 돼요? 채워 나간 상태에서 하나 채우고 갔더니 아, 이 빛까지 전부 다 채워 버렸네. 전부 다 채워 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나트륨 안 되고 아니라. 이제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채워진 거는 이제 생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할게요. 생략합니다.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채워? 나트륨. 2P까지 채웠으니까 어디로 가? 3S로 가겠죠? 이렇게 채우면 안 돼. 나트륨 큰일 나요. 이렇게 채우면 안 돼. 하나 들어갔지? 그다음 마그네슘은? 이 3S에 하나, 둘 채워나가는 거지. 알루미늄은? 하나 채우고 하나 채우고 그 다음에 하나 규소 이렇게 들어가고 이는 하나, 하나, 하나 채웠죠? 그 다음에 황 갑니다. 황 지금 오 그러게 나도 지금 방금 봤어요. 방금 봤어요. 그래서 채우고 채우고 채운 다음에 어디로 가? 여기를 이제 채우는 거지. 하나, 하나, 하나 채운 뒤에 밑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아르고 하나 채우고, 하나 채우고 하나, 하나, 하나 채운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채워 나가죠. 칼륨은 여기다 채웠잖아. 칼륨 여기다 채웠죠? 그러면 어디 채워? 3D를 채워야 되겠지? 라고 해서 봤더니 누가 더 에너지 순위가 작아? 3D와 4S 사이에 누가 더? 4S가 더 에너지 순위가 작다라는 거죠. 그러면 3D를 떼고 어디서 채우는 거야? 4S부터 채워나가는 거죠. 여기 하나 채우고 여기 이렇게 채워나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3D는 언제 채워져요? 4S가 채워진 다음에 스칸디움부터 해가지고 어디? 요 밑에를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4S니까 네 번째 껍질, N껍질을 먼저 채우지. 그러면 어디로 간다? M껍질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전이동성. 3족부터 12족이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뒤에 이제 주기율표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요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 배치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림으로 나타내 본 거고. 근데 이제 그림을 나타내자면 여기 솔직히 이 정도까지 알아보고 적당히 보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치? 적당히 보면 대충 이제 그리기 편해. 근데 여기 넘어가면 여기는 귀찮아 안 그렸는데 이거 다 그리려면 얼마 걸리겠어? 오래 걸리겠지. 뭐 원점은 100 몇 번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제 그림보다는 뭘 더 많이 써? 그림보다는 뭘 더 많이 활용한다? 기호를 이용해서 쓰는 걸 좀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그림을 표현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어떨 때 전자 배치에서의 바닥 상태, 들순 상태를 이렇게 비교, 구분할 때는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지만 그게 이제 많이 활용하진 않아요. 시험 볼 때 나와 쓰지. 그래서 이제 뭘로 이제 나타내보자. 기호로 한번 나타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수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타내? 1s에 몇 개 있어요? 지금 전자가 한 개 채워져 있다 라는 거죠. 1s에 한 개. 헬륨은 어떻게 돼 있어? 1s에 몇 개 채워져 있어요? 두 개 채워져 있죠. 그치? 나 리튬은 1s에 몇 개? 1s에 두 개, 2s에 하나 이렇게 채워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리튬을 만약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1s를 생략을 하고 그냥 2s에 하나 있으면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뭘 것 같아? 전체 전자 개수가 몇 개가 돼버려? 한 개가 돼버리죠. 요거랑 요거는 엄연히 지금 표현이 다른 거예요. 엄연히 표현이 달라요. 그럴 때는 이렇게 써주면 안 돼. 반드시 다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릴륨 1s에 2개 2s에 2개 그 다음에 붕소 1s에 2개 2s에 2개 있고 그 다음 2p에 1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탄소는 1s에 2, 2s에 2, 2p에 2. 그 다음에 질소 1s에 2, 2s에 2, 2p에 3, 1s에 2, 2s에 2, 2p에 4개. 이렇게 되죠. 점점 나도 귀찮아지려고. 1s에 2, 2p에 2, 2p에 2p도 뭐야? 2s에 2, 2p에 5개. 네온은 1s에 2, 2s에 2, 2p에 6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죠. 귀찮으니까 빨랑빨랑 합시다.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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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일곱, 여덟. 귀찮아서 그냥 했어요. 그 다음 여기는 얼마? 3s에 하나, 3s에 둘, 3s에 둘, 3p에 하나. 그쵸? 3s에 두 개, 3p에 두 개. 그 다음에 임. 3s에 2개, 3p에 3개. 황, 3s에 2개, 3p에 4개. 그 다음에 염소, 3s에 2개, 3p에 5개. 그 다음에 아르곤, 3, c는 또 뭡니까? 3s에 2개, 3p에 6개. 이렇게 채울 수 있더라라는 거지. 여기도 이제 생략 쭉 두 개 쓴다고 하고, 그 다음에 칼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s에 하나, 여기는 4s에 두 개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뭐에 전자 배치를 기호로 나타내 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봤더니 일정한 규칙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는데, 뭘 찾아볼 수 있느냐? 자, 네온이랑 아르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봤더니 지금 네온은 어떻게 되냐면 끝자리만 볼게요. ES에 2개, EP에 6개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는 3S에 2개, 3P에 6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봤더니 ES2, EP6, 3S2, 3P6, EM. 뭐 헬륨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한데 얘는 1s에 2개야. 아까 우리가 보어의 전자 배치를 보자면, 보어의 전자 배치 보자면 최각에 몇 개가 오면, 원자 전자가 8개가 오면 그 다음 껍질로 전자가 채워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오면 s 오비탈 2개, p 오비탈 6개 오면, 여기 s 오비탈 2개, p 오비탈 6개 오면 그 다음을 또 그 다음에 계도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형상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규칙을 알 수가 있네. N, S, 2, N, P, 6을 이걸 이용을 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원자과 전자의 원자과 전자의 전자 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과 전자의 전자 배치 이용해서 우리는 뭘 또 알 수 있느냐? 여기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전자 배치를 통해서 족과 주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뒤에 있는 주기율표에 가서 다시 한번 깊이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앞에 있는 주양자수를 읽으면, 주양자수는 뭘 의미하냐면 고어의 전자 배치에 의하면 전자 껍질의 수를 의미하잖아요. 즉 전자 껍질 수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바로 이 주기를 나타냅니다. 몇 주기냐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 우리가 족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2주기 16족이다. 요걸 이용해서 한번 볼게요. 자, 2주기 16족 원소다. 2주기 16족 원소는 누구냐면, 누구야? 산소예요, 산소. 산소입니다, 산소. 2주기 16족 원소,
산소인데 얘의 전자 배치를 구사하는 거자면 이쪽이니까 N은 뭘로 끝나? 2겠죠. 그리고 16쪽이니까 몇 개가 되냐면 총 6개를 채워야 돼. 6개를 채워야 되면 어떻게 채울 수 있냐? ES에 2개, 그리고 EP에 4개 채우면 원자과 전자가 6개가 돼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그럼 당연히 1S는 채워져 있겠지. 채워진 상태에서 보는 거야. 그럼 산소를 한번 찾아낸 거야. 산소를 찾아서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1S에 2, ES에 2, EP에 4개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뒤에 있는 이 숫자가 이 조개 뒷자를 결정하고, 그다음 또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 3주기 13조 원소를 확인을 해보자 합니다. 얘는 누구냐면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그럼 이제 3주기니까 주양계수는 얼마? 3이고, 3이죠. 그다음에 13주기니까 원자는 몇 개? 3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세 개를 채우려면 먼저 뭐 채우고? s 오비탈 두 개 채우고,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한 개를 채워야 한다 라는 걸 알 수 있니?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3s2에 얘 아니죠. 3s2에 3p1 누구예요? 알루미늄의 전자 배치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네. 아니, 이해하겠어요? 잘 모르겠죠. 우리가 족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 얘는 족. 이라고 하는 건 뭐에 의해 결정이 되냐면, 족, 이라고 하는 건 뭐에 결정이 되냐. 이거는 원자과 전자의 수에 의해서. 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죽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의해 결정이 되느냐. 전자 껍질수. 전자 껍질수는 뭐예요? 주양자수가 되는 거지. 뒤에 주의표 가서 다 자세히 주의표 쫙 펼쳐놓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뭘 이용해서? 요 끝나는 요 규칙성을 이용해서. 규칙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원소인지를, 어떤 특성까지 찾아낼 수가 있다. 봤더니 여기는 1. 여기도 뭘 끝나? ES1. 3S1. 4S1. 계속 일정하게 반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NS1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1족이다. NS2는 2족이다. NS2, NP1은 13족이다. P2는 14족이다. 이런 식으로 일정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보면 1, 2, 3, 4, 5, 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1, 2, 13, 14, 15, 16, 17, 18. 이런 식으로 일정 규칙이 있는 거야. 요거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또 하나, 아까 보어의 전자 배치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이제 뭘 봤었냐면, 이온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단 말이야. 그럼 이온의 전자 배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온의 전자 배치예요. 자, 예를 들어 리튬이 있습니다. 리튬. 리튬은 지금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됐었어? ES에 2개, ES에 하나 있었죠. 그치? 근데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하나 버리게 되면 이게 어떻게 표시되냐? 전자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전자는 어디 있는 전자를 내다버릴까? 에너지 진위가 큰 것보다 탈출하려고 하겠죠.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리튬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돼요? 1s에 2개, es에 하나였는데 이게 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s에만 2개가 들어가게 되고, 이거를 기호로 표시해보자면 1s에 몇 개? 2개가 되더라. 근데 이 전자 배치는 누구랑 같아? 헬륨의 전자 배치와 동일하더라라는 거지. 즉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바깥쪽에 8개 채우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는 거냐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한 의미예요. 또 한번 봅시다. 산소 한번 해볼게요. 8번. 근데 얘는 2개 얻어와야 안정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채워주나 보자. 1s에 2개, es에
두 개, 그 다음에 잎에 하나, 둘, 세 개 채우고 이렇게 하나 있는 게 원래의 산소의 전자 배치였는데 얘가 이용이 되니까 전자 두 개를 끌어올 거 아니야. 끌어오면 어떻게 돼? 잎에 두 개를 더 채우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s2, 2s2, 잎이 6이 되더라. 지금 누구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더라?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게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온의 전자 배치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들뜬 상태에서 전자 배치는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설명할 게 뭐냐면 자, 추가적으로 하나 설명할 거예요. 어쨌든 뒤에 가서 한번 더 보기는 봐야 돼. 여기서만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유효핵전화라는 거. 유효핵전화라는 것만 하나 이제 설명을 하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유효핵전화라는 게 뭐냐? 원자에게는 뭐가 있어? 양성자가 있죠. 원자에 양성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성자가 있을 때 여러 개의 전자들이 배치가 될 거란 말이지. 그때 가장 바깥쪽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를 우리는 유효핵전화라고 불러요. 원자가 느끼는 핵전화를 유효핵전화라고 합니다. 그럼 봐봐. 얘가 느낀 핵전화 클까? 얘가 느낀 핵전화 클까? 앞에 있는 걸 A, 뒤에 있는 걸 B라고 한다면 A가 클까요? B가 클까요? 핵전화는 A가 더 크게 느껴요? B가 더 크게 느껴요? A가 더 크게 느끼죠. 왜? 거리가 가깝잖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하더라라는 거지. 그럼 얘가 느끼는 게 이제 최소가 되는 거죠. 게다가 얘가 앞에 있으니까 뭐에 의해서? 얘가 가려지잖아. 뭐가 생기냐면 가려막기 효과라는 게 생기는 거죠. 가려막기 효과가 생기죠. 안쪽 궤도에 있는 전자에 의해서 그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가 핵전화를 훨씬 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유효핵전화를 훨씬 약하게 돼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는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뭐에 의해서? 가려막기 효과에 의해서. 알겠나요? 이런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유효핵전화는 어떻게 되느냐? 어떨 때 커지고 어떨 때 작아지느냐라는 거지. 자, 유효핵전화가 커지는 조건. 유효핵전화 커지는 조건. 첫 번째는 뭐가 있겠어? 일단 얘의 핵전화가 세야겠지. 즉 핵전화량이 어떻게 되냐? 높으면 핵전화량이 높을수록 유효핵전화는 어떻게 돼요? 강해지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유효핵전화라는 거는 이 바깥쪽에 있는 애가 느끼는 거잖아. 그러면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느낀 핵전화가 크겠어 작겠어?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핵전화는 크게 느껴요 작게 느껴요? 작게 느끼겠지. 거리가 멀어지면 아무래도 전기력이나 자기력은 거리가 멀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바깥쪽에 있으면 얘가 느끼는 거랑 얘가 느끼는 것은 적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즉 전자 껍질수는 그러면 작을수록 유효핵전화 크게 느끼겠죠. 그렇게 되면서 유효핵전화 커지면 어떻게 되냐? 바깥쪽에 있는 전자 궤도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에 있는 뭐일수록? 원자일수록 반지점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전자커피 자신과 반지름은 커지는 경향이 있더라 라는 거지. 이 뒤에 주기율표 정리하고 나서 원자의 주기적 성질을 배울 텐데, 이제 이러한 유액자가 기본적으로 얘에 의해서 원자는 이제 기본적인 주기적인 성질들이 나타나. 특히 원자 반지름이나 이온 반지름의 경우 그 유액자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오른쪽 아래 뭐 있어요? 원자 번호에 따른 유효 핵전화가 나왔습니다. 자, 어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핵전화 증가하죠. 근데 어떻게 돼? 비활성기체를 거친 다음에 어떻게 줄어들죠? 왜 그래? 이때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궤도가 늘어나서 유효 핵전화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유효 핵전화는 이제 간단히만 볼 거예요. 왜냐? 어차피 뒤에 또 해야 되거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가서 뒤에 보면 이제 개념 확인, 그리고 뭐 있어? 대표적으로 분석 있어요. 지금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이 다 풀려있나? 대표적으로 다 풀었어요? 아, 그래? 그래, 한번 다시 한번 봐봐. 오늘 뭐 내용에서 뭐 특별히 뭐 어렵거나 하는 건 없죠?